안녕하세요. 미미쌤의 문화산책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쁜 독서는 나쁜 교재보다 더 위험하다. 힐티. 데카메론 제4장 넷째 날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제르비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칠리아의 귤리엘모 왕에게 왕자 루치엘리와 공주 고스탄차가 있었습니다. 루치엘리는 제르비노라는 아들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손자인 제르비노는 할아버지의 자애로운 양육 아래 훤칠한 미남으로 자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품위도 높은 제르비노의 소문은 다른 나라에까지 퍼졌습니다. 한편 티니스의 공주 역시 미모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는데 티니스와 제르비노는 서로 동경하게 되었고 서로 편지로 주고받다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티니스의 공주는 다른 나라의 왕자와 정략 결혼이 오가고 있었고 이를 거부했지만 왕은 결혼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순풍이 불기를 기다렸습니다. 공주는 제르비노에게 시집을 간다며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릴 때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두 척의 배에 무장을 하고 공주가 지나가리라고 생각되는 사르디냐 섬 앞바다를 향했습니다. 공주의 배가 나타나고 제군들이 용감하다면, 또한 사랑을 하고 있는 자라면, 저 배에는 내가 원하는 여인과 막대한 재물과 금은보화가 실려 있다. 승리를 거두면 내가 바라는 것은 여인뿐이고, 모든 것은 제군들이 자유롭게 가져도 좋다. 저 배를 공격하자. 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르비노는 고물에 서 있는 공주를 처음 보고 더욱 사랑의 정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라센의 지휘관이 공주를 베어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잔인성에 경악한 제르비노는 분노하여 적선에 뛰어올라 적장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시신을 건져 시칠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섬에 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티니스의 왕이 귤리엘모 왕에게 격렬히 항의를 했으므로 티니스 국왕과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 손자를 처형시켰습니다. 이리하여 두 여인은 며칠 사이에 사랑의 열매도 맛보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이야기, 제르비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데카메론 제4장 넷째 날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리제베타의 이야기에서, 네, 또 만나요.